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이 새벽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에 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극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요, 사실은 양극화 현상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들은 오르고 또 우리가 주식들은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물주는 돈을 벌고 거기 있는 세입자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뱅크럽시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가난한 자와 정말 힘들게 이 시대를 지나며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백신의 보급률들을 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이 정말 구원하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허락하신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데는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진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것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네, 어느 때보다도 구원을 열망하며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올레이션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역할들 구원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령들이 되고 복음의 초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때를 우리보다도 더 겪은 것보다도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인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자를 붙들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경험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말씀 사역들, 소그룹 모임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서로를 더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지연 자매 주께서 그 폐를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 이원영 김유한 선교사님 주님 종의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재하셔서 끝까지 소명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일이 전사님 참 여러 가지로 부담감과 마음의 눌림과 또 허리의 디스크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종을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꺼운 조국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회개 참된 회개가 있는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음의 공공성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변목해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놓고 기도하는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 GP본부와 또 시캅 선교회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신학생들 주님 정말 믿음의 제너레이션을 이끌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1분기 동안 죄송합니다. 1분기 동안 진행되는 우리 선교사님 앙신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재충전되고 힘과 능력이 새로워지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샤우트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유대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걸고 있는 선교 또 에하드 올 네이션스 한 구원받은 영혼이 한 유대 영혼을 위하여서 놓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세계 곳곳마다 정오 기도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땅끝 선교를 위한 정오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평강 이연애 선교사님, 우리 중국 시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젊은 지도자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 주님께서 젊은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지켜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 극박한 시대가 하나님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더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여서 백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몰려져 있는 그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양극화 현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쏜살같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백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곧 보급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폭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돕고 돕는 것이 이기는 것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올레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여하여 주의 교회 소망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주의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이 국가와 하나님 아버지 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며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그곳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백지연 자매, 주일이 전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주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워지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선교지를 돌아와 보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평강 이연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필요와 모든 능력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3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34절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알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깊은 영성, 영성이 깊다 그럴 때 그 깊은 영성, 어떤 영성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될까요? 큰 믿음이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영성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가 더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죽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승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지금 이 길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죽으러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이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삶도 목적지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성, 십자가의 삶을 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삶의 결정들, 그리고 삶의 선택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 권세와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하신 일이 뭔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따로 제자들만을 따로 열두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시고 일렀다,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구별하여서 놓은 제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과 가까운 자입니다. 그죠?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은 스승과 가까운 자, 스승을 따르는 자가 되느냐? 왜냐하면 스승이 알려주는 특별한 지식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시는지, 주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 때,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우리는 주님과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의 정말 합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팬데믹의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본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제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로 데려가서 특별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특별한 지식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죽음 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의 지식,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아는 크리스탈러지, 기독론에 대해서 아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마음속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우리 스승이 드디어 정치 무대에 데뷔하는구나. 야, 우리 이제 스승이 드디어 정치의 본거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는구나. 권세와 세력을 떨치시겠구나. 그간에 봤던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더 강력한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찰나에 20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데, 미세스 세베데가 와서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자들이 이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같이 주님과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어떤 구원자를 생각하는, 권세를 부리고 통치하고 그죠 쟁취하는 어떤 구원자를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상인 겁니다. 강한 구원자.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 생각하는 구원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약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컨셉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처럼 죽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생각하시는 구원은 전 인류의 죄를 도말하여 죄에서 승리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부터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이상형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얼마나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구원자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은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망치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참된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인식 정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베대 어머니 그가 나온 것이죠. 20절에 보는 것처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지금 이 미세스 세베대 가문의 두 아들들이 있는 어머니가 옵니다. 그 두 아들은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와서는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구합니다. 엄친아인 거죠. 잘 나가는 엄치마, 코칭맘, 타이거맘.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위해서 애쓰는 이 어머니의 열심, 아름다운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두 아들을 한쪽에는 주의 우편에 한쪽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기가 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구하고 있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주님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어머니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그 아들 중에 한 명 야고보는요, 그죠? 유다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첫 사도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엄마가 그걸 알았으면 그걸 구했을까요? 예, 여러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영광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는도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구하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정말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일이 어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소명을 독일에서 받았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면서 너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주님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데 제가 8년 반 동안 영주권 없이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야, 그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희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십자가의 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원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 우둔한 것이 됩니다.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세상적으로 좋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 한 명은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요한은 어땠습니까?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을 알면 그 밤모섬에 갇히는 일, 순교하는 일은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삶,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그 끝이 세상 보기에는 어쩌면 약하고 보잘것없고 좀 허무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세베대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화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또한 그런 마음 있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십자가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깊은 야망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하시니까 이제 25절로부터 29절 이르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 영성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성은 한물의 역설의 영성입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것과는 오히려 반전되어지는 반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되고자 하는, 이것이 원문에는 great, 위대한 자가 되고 싶으면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되게 말로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영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이기는 자, 그죠? 영혼을 어부하는, 낙시하는 어부가 되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고상한 또는 추상적인 도덕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얻게 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사,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그럴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섬기리함. 그 섬긴다는 것은 구원의 용어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 우편과 좌편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리마인드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걸음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기도할 때에 그것을 다짐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영성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